이어서 증권가 리포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이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는데요. 그중 첫 번째 종목이 바이넥스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간접적인 수혜 범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우선 바이넥스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상업용 생산이 좀 본격화된다라는 임상 시료 쪽에 대한 재료가 있고, 장기 관점에서는 중간 규모의 물류 수주 물량에 특화된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휴메딕스 보겠습니다. 휴메딕스는 수출 판로가 확대됐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연내 출시 예정인 신제품의 수출 기여도 역시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기대해 볼 만한 휴메딕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시스도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예상도 실적에 대한 예상치 부합한다 정도 되고 있고요. 또 합병의 시너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살짝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출과 영업이익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권미란 캐스터 세 가지 종목 전해주시죠. 네, 먼저 바이넥스에 대한 분석 상상인 증권입니다. 바이넥스는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의약품 실효 생산에서 상업용 CMO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상업용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를 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중간 규모의 수주 물량에 특화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MO 기업으로 진화하는 길목에 들어서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업용 CMO 매출은 올해 하반기부터 발생해서 내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셀트리온 향 악템나 바이오 시밀러가 미국 FDA 허가를 받기 이전인 올해 4분기에 유통 재고용으로 생산해서 매출이 발생되고요. 이후 내년부터는 상업용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상업용 CMO 수주 요청이 많아 오송 공장도 조만간 풀 가동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내년 하반기쯤 공장 증설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미국의 FDA 송도 공장 실사 통과, 내년 상업용 CMO 매출 가세에 따른 흑자 전환 등 긍정적이며, 특히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꾸준한 증시 테마가 형성되 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넥스 대규모보다 니치마켓에서 중간 규모 수주 물량을 생산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며 목표 주가 3만 4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넥스의 주가는 2월에 8천 원대 이후에 정배열의 주가 움직임을 이어나가고요. 최근에 27,300원까지 오르면서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 23,750원 금요일장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휴메딕스에 대한 하나증권 분석 보겠습니다. 휴메딕스에 대해서 3분기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부진하겠지만 여전히 기회가 주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밑도는 주요인인 국내 에스테틱 제품 영업이 10월부터 재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 러시아에서 4분기에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에서 안면 필러 수출 물량이 수출이 되게 되면서 수출 국가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내 출시 예정인 브라질 바디 필러는 필러 매출액 규모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내년, 내후년 필러 제품의 미국 FDA 임상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내후년부터는 현재 고성장 중인 CMO와 CDMO 사업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규 취임한 국내 탑티어 에스테틱 업체 출신 인사를 통해서 중국 영업망까지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중국 경기 부양책과 맞물리며 중국 소비가 살아나면 유의미한 중국향 매출 확대도 기대되겠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멀티플을 상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 주가는 12개월 예상 PER 8.1배로 동종 업계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5만 3천 원 상향 조정했는데요. 휴메딕스의 주가는 2021년 그리고 2023년 4만 4천 원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최근에는 2만 7천 원 전후에서 바닥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금요일장에 3만 1,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시스 미래에셋증권의 분석입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595억 원으로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업이익은 20% 증가한 297억 원, 영업이익률은 49.9%로 역시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클래시스의 주가가 지난 3개월 사이에 20% 이상 올라가면서 명실공히 글로벌 미용기기 대장주로 거듭났다며 이는 세 가지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루다 합병 이후에 장비 다각화에 따른 토탈 솔루션 제공자가 된다는 것, 지역적 다각화와 유통의 최적화, 그리고 적응증 확장 같은 이 세 가지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데요. 클래시스는 이루다 합병 이후에 중기 재무 목표로 2030년 매출 10억 달러와 영업이익률 50% 이상 달성하는 걸 제시를 했다면서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인수합병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수합병에 대한 시점과 규모 등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추가 인수합병 가능성은 클래시스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7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클래시스의 주가는 2019년 1만 5천 원 돌파가 처음 나온 이후에 지난해까지 4년간 2선 1만 5천 원 부근에 대한 등락을 보여왔고요. 이후에 최근 들어서 6만 2천 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까지 뛰어오르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정배열 차트를 지속하고 있는 클래시스도 오늘장 주목해보시죠. 모닝 리포트였습니다.